화사한 봄, 식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형형색색의 꽃을 비롯해 관엽식물, 다육식물, 공중식물까지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우와. 식물이 미세먼지에서 좋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좀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려고요. 식물로 인테리어가 돼 있어야 마음이 심심이 안정이 되니까 그런 집은 또 가게 되더라고요. 요즘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가 인기라고 합니다. 플랜테리어라고도 하잖아요. 집안 가득 정원을 꾸미고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한눈에 봐도 식물의 종류와 개수가 상당한데요. 화원 아니에요? 많은 걸 화분을 다 살 수는 없고요. 저는 재활용하는 화분을 좋아해요. 재활용품으로 화분을 만든다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플라스틱 포장컵부터 우유값 화분까지 각양각색의 매력을 자랑하는데요. 아기자기하네요. 가장 먼저 알아볼 화분은 페트병을 활용한 자가급수 화분. 물을 주지 않고요. 미리 물을 받아놓고 이 심지를 통해서 물이 자동급수되는 거예요. 아래에 물을 채워 식물의 뿌리가 자체적으로 물을 빨아올리게 하는 방식의 화분인데요. 식물을 심을 재료에 페트병과 부식포만 있으면 재료 준비 완료! 원예용 상토와 붉은 모래는 마트나 화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빈 페트병의 아랫부분을 3분의 1 정도 자르는데요. 자른 페트병 위 아래를 끼워 맞춘 뒤 물을 빨아올릴 심지로 활용할 부직포를 자릅니다. 이때 부직포의 길이는 페트병이 끼어있는 위치에 맞춰서 한 번 더 조절합니다. 페트병 입구로 자른 부직포를 끼워 넣고 그 위에 굵은 모래를 먼저 넣습니다. 페트병 밑바닥에 물을 부은 뒤 두 개를 겹쳐 놓는데요. 심지가 되는군요. 원예용 상토를 고르게 펴고 채소 모종을 심은 다음 원예용 상토로 다시 고정시키면 초간단 페트병 화분이 완성됩니다. 밑바닥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 다시 채워주기만 하면 되니 정말 편리하게 키울 수 있겠죠? 관리도 쉽겠네요. 안 쓰는 혹은 버려진 가구의 빈 서랍도 감쪽 같은 변신이 가능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어려운 분들은 예쁜 냅킨을 사서요. 이거 라인을 이렇게 오려서 여기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디자인용 냅킨만 있으면 그림도 문제 없다! 어떤 재질의 서랍도 가능하지만 원목일 경우 물과 자주 닿으면 망가질 수 있으니 관엽식물이나 다육식물을 키우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디자인용 냅킨 속 마음에 드는 그림을 오려서 뒷면에 접착 테이프를 붙입니다. 테이프를 이용해서 냅킨 두 겹을 이렇게 다 띄어내는 거예요. 테이프를 이용해 냅킨은 얇게 한 겹만 남기고 분리하는군요. 서랍 겉면에 물풀을 바른 뒤 디자인용 냅킨을 붙입니다. 견고함을 위해 투명 매니큐어를 덧발라 코팅하면 진짜 그린 것 같아. 밋밋했던 빈 서랍이 근사해졌습니다. 이렇게 꾸민 서랍에 굵은 모래를 먼저 깔고 원예용 상토를 넣습니다. 다육식물과 함께 원예용 상토를 더 넣은 뒤 마지막으로 굵은 모래를 부어 마무리하는데요.